안녕하세요. 앞궁선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전지를 여러 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본 적 있나요? 손전등이나 텔레비전 리모컨 같은 그런 전자기구들이 전지를 여러 개 이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V 전지, 그리고 전지 끼우개, 스위치, 전구 및 전구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활동 1.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교하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1번부터 4번까지 전기 회로를 같이 만들어서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구 뒤쪽에 검은 종이를 댄다면 그 밝기를 더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요? 회로 1번을 같이 꾸며 보겠습니다. 회로 1번은 지금 서로 다른 극끼리 한 줄로 전지 끼우개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지를 끼워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극에 집게 달린 전선을 연결해 주시고 플러스 극에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스위치에도 집게 달린 전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끝부분에 이 전구 끼우개의 양쪽 끝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면 과연 전구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구가 아주 잘 밝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로 2번을 같이 꾸며 보겠습니다. 회로 2번은 아까 1번과 동일한 회로인데 여기서 서로 같은 극끼리 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꾸며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빨간색 집게 달린 전선은 플러스 극에 대주고 검정색 집게 달린 전선은 음극에 대주세요. 이제 스위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전구가 밝아질까요? 네,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로 3번은 아까 1, 2번과 똑같이 스위치와 전구 부분은 동일한데 이 전지를 끼우는 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2번, 3번은 서로 다른 극끼리 한 길로 한번 전지를 연결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지를 전지 끼우개에 끼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극끼리 한 길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극으로 연결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길로 연결한 다음에 회로를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다른 길로 이렇게 다른 극으로 한 길로 연결해봤습니다. 자, 과연 전구의 불이 켜질까요? 네, 이렇게 아주 밝게 전구의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로 4번입니다. 회로 4번은 이렇게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된 이 전지를 한번 다른 전지끼리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지를 끼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전지끼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예쁘게 잘 다듬어 주시고, 자, 과연 불이 들어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미약하게나마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3.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알기. 전기 회로에서 전지 2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 하고요.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들 직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